한인 1.5세 성형준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캐롤튼 시의원 선거 조기 투표가 지난 4월 28일 시작된 가운데 성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미국인 유권자들이 증가하고 있어 큰 기대감을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8일 두 곳의 캐롤튼 시립 도서관에서 일제히 시작된 조기 투표에서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 미국인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투표를 하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캐롤튼시 지방선거 조기투표는 5월 6일 화요일까지 실시되고 본투표는 5월 10일 토요일에 실시됩니다. 5월 3일 토요일까지는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까지 투표를 할 수 있으며 일요일인 5월 4일에는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5월 5일 월요일과 6일 화요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투표가 가능합니다. 또한 본투표일은 5월 10일 토요일로 오전 7시에서 오후 7시까지입니다. 투표 장소는 달라스 카운티와 덴튼 카운티로 구분돼 두 곳의 캐롤튼 시립 도서관에서 진행됩니다. 달라스 카운티에 거주하는 캐롤튼 유권자들은 1700 켈러 스프링스 로드에 위치한 도서관에서 투표를 해야 하며 덴튼 카운티에 속한 유권자들은 4220 노스 조지 레인에 위치한 도서관으로 가야 합니다. 하루가 하루를 가면서 느끼는 게요. 이 캐롤튼에서 여기 캐롤튼 부분에 이코노믹 디벨롭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말씀을 해요. 어르신들서부터 옛날서부터 보면은 이 캐롤튼이 너무너무 좋은 회사들을 놓치고 너무 좋은 기회를 놓친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깨닫고 그 시의원들이 그 좌석에 앉아서만 그 일만 하지 특별히 앞서서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고 그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저는 앞서가면서 이 비즈니스 전공하는 사람, 전공으로 그 졸업한 사람이 별로 없고, 제가 또 비즈니스 석사도 비즈니스 전공, 마이너 이코노믹스, 그 다음에, 학사가 그랬죠. 근데 석사는 MBA를 받았는데, 그런 분이 많이 없다는 것을 미국 사람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 그 비즈니스 센스가 있고, 커먼 센스가 있는 분을 그 찾는다고 그런 말을 계속 만날 때마다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캐롤튼이 너무 그 다른 도시, 카페어, 루스피어, 달라스에서 너무 뒤떨어졌다는, 비즈니스 쪽으로 뒤떨어졌다는 걸 너무너무 그 캐롤튼을 많이 사는 분들이 깨닫고 또 필요하고 지금 그런 것을 많이 보는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그런 그 레비뉴나 그 잡들이 너무 좋은 잡들이 많이 없어요. 캐롤튼에서. 근데 그런 것을 많이 생각을 하고 말씀 들으니까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뜨겁게 꼭 하라고 된다고 그런 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저는 진짜 그 hands-on, 그 proactive 하면서 앞으로 걸으면서 뛰면서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꼭 투표가 얼마나 하나가 중요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한인들도 꼭 투표를 해주셔서 그 우리 시민이 되게끔 같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